여러분, 오늘 우리 마지막 우리 사도신경 오늘 우리 그 마무리이기도 하고 결론이기도 한 오늘 장면들을 함께 살펴볼 터인데요. 여러분, 오늘 나오는 이 육체의 부활은 제가 여러분 이제 설교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먼저 설명을 드리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육체의 부활은요, 우리가 지금 이 땅을 살면서 가지고 있는 그런 육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 가운데 보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죠. 여러분, 그걸 부활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건 소생입니다, 소생.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은 없지만, 나사로는 또 죽었어요. 나사로는 한번 육체적으로 죽었다가 소생했지만 또 죽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야이로의 딸도 그랬고, 여러분, 이 오늘 본문에 우리가 지금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는 나는 육체의 부활을 믿습니다 라고 할때이 육체의 부활은 어떤 육체라고 하냐면, 부활할 때 입는 육체입니다. 부활체. 여러분, 이 부활할 때 입는 우리의 그 몸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여러분, 이 썩을 육체가 아닙니다. 그 육체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이제 거할 겁니다. 그 육체, 그 부활의 육체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신경 고백의 결론입니다. 부활이 우리 삶에 역시 결론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민의 삶, 이 땅의 삶이 여러분 부활이 결론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 결코 이 삶을 우리는 온전히 살아갈 수 없습니다. 분명합니다. 아무리 우리에게 큰 어려움과 낙심과 좌절과 슬픔이 있어도 나는 육체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믿습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고백하고 이걸 믿으면 우리는 결코 그렇게 낙담이 될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 성도이든지 아니면 믿음의 자녀든지 불신자든지,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잖아요. 세상의 자녀든지 성도이든지 간에 모두 다 육체의 죽음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그죠? 그런데요, 여기까지는 누구나 거의 다 인정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더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 제가 부활절날 말씀을 드렸죠. 더 분명한 사실이 하나 뭐냐면은, 신자든 불신자든 누구든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에 다시 부활합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이라고 여러분 부활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듯이,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면 여러분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여러분, 여기 나오는 선한 일이 우리가 뭐 착한 일하고 그런 선한 일이 아니에요. 구원에 관련되어 있는 선한 일이에요. 여러분,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일어납니다. 그리고 악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일어납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에 보면요, 땅끝에서 자는 자 중에 깨어 있는데요, 많이 깨는데 영생을 얻는 자도 있고 수치를 당하는,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도 있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다 같은 부활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24장 13절에 보면 의인의 부활이 있고 악인의 부활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심판대 앞에 오늘 우리가 마라나타 그 찬양 불렀잖아요. 부를 때마다 감격스럽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우리 초대교회 성도님들처럼 여러분 그들의 인사가 마라나타 했잖아요. 주님 다시 오신다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고백이 되기를 원하고요. 주님 재림하시면요, 여러분 성도든 성도들이 아니든 모두 다 부활하여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저는 정말 다만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바라기는 선한 일을 행한 부활로, 그리고 정말 생명의 부활로, 그리고 영생을 얻는 부활로,
그리고 의인의 부활로 일어나서 우리가 그 심판대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처럼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시면 우리가 육체의 부활로 우리도 부활한다고 했는데 성경에 자세한 설명이 없어서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만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큰 단서가 있어요. 큰 확신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이 땅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입으신 그 육신이 바로 부활의 육체입니다. 제가 이따가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여러분 그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여러분 그 몸, 그 부활체는요 어떤 경우에는 예전에 예수님께서 그 지니셨던 그 육신하고 아주 연관이 많아요. 예를 들면 예수님이 옆구리에 여러분 그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창이 찔렸잖아요. 그 창 자국이 있었어요. 그 스테그마, 그 흔적이, 그 흉터가 있었고 예수님 손에 박혔던 그 여러분 흉터 손자국도 있었죠. 그게 연결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우리 이 육신이 가지고 있는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그 육신의 몸을 가지고도 문이 아닌 벽을 뚫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육신과는 또 달라요. 신비죠. 신비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에 우리는 부활의 육신, 부활체를 입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는다고 사도신경의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하면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부활할 때 먼저 그렇게 몸의 부활이 있을 것이고 여러분 이것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는 매일마다 정말 사도신경의 고백으로도 이어질 것이고 또 여러분 사도신경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우리가 이 일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요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갑작스럽게 홀연히 눈 깜빡할 사이에 죽었던 자들이 썩어지지 아니할 여러분 오늘 52절입니다. 썩어지지 아니할 몸으로 살아나고 라고 하는 여러분 그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여러분 그것은 여기는요 그 부활한 육체를 말하거든요.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주님이 재림하시면 여러분 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그 육체의 부활, 육체의 몸으로 살아날 것이고 살아있는 자들도 그렇게 변화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의 부활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아야 하고 또 이 세상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육신과는 그러면 비교해 볼 때 그러면 이것은 무슨 육체를 말하는가를 우리가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결코 이해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구체적인 설명이 성경에 없지만 확실한 것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의 그 부활의 열매들이에요. 집사님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니까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의 다 열매들이니까 부활한 육체에 대해서 완벽한 설명과 완벽한 이해는 불가능하겠지만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고 우리는 충분히 기대할 수 있고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그 제자들을 찾아왔잖아요. 특별히 그 의심 많은 도마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예수님께서 당신의 그 부활하신 그 육체, 부활체를 실제로 도마에게 만져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부분도 있고 또 그리고 우리가 가진 육신과는 예수님이 그 땅에서 가진 그 육신과는 전혀 다른
공간을 초월하고 시간을 초월하는 그런 모습도 가지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그 엠마오로 내려가는 여러분 그 두 제자들에게 그 눈에 사라지기도 했고 또 나타나기도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많은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그대로 올라가셨어요. 그런 육체의 모습은요, 우리가 지니고 있는 이 육체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신비하게도 부활하신 육체를 가지고 계시는데 그 육체는 예전의 육체와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고 전혀 다른 3차원에서 여러분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과 공간에서 느낄 수 없는 그런 신비한 부분들도 있다고 하는 사실들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도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재림의 때 먼저 죽은 자들이 부활의 몸을 입고 부활하게 됩니다. 주님을 닮은 그 육체의 몸, 그 부활체를 가질 것이고 그 부활한 육신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고 그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하고 살 수 있습니다. 죽어 썩어 흙이 되는 그 육체가 아니라 주님이 재림하시고 우리가 입는 그 부활의 육체, 그 부활의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혼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고 이 부활의 육체를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육체의 부활한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그 포근한, 우리 주님의 그 포근한 품을 저는 분명히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최취를, 그 냄새를, 주님의 그 냄새를 우리는 분명히 느낄 수 있을 것이고 우리는 그 부활의 육체를 가지면서도 마지막에 주님께서 수고했다라고 얘기해 주는 그 음성을 듣고 우리는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감동을 받을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이 좋은 육체의 모습, 이 육체의 부활의 모습, 타락하기 전에 그 좋은 장점이 저는 다 살아나고 다 깨어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땅에서 오감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 대표적인 오감이 뭐가 있습니까? 시각도 있고 청각도 있고 미각도 있고 촉각도 있고 후각도 있습니다. 여러분, 코비드 때 코비드 걸려보신 분 알죠? 2주, 3주 동안 전혀 후각과 미각을 느끼지 못하고 아마 여러분 살아보셨을 것입니다. 불편했죠? 삶의 질이 현격히 떨어집니다. 오감 중에 하나만 없어도, 예를 들어 가지고 여러분 시각, 눈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네 가지 감각으로 여러분 이 땅의 삶을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런데 종교개혁자 여러분, 우리 칼빈께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우리가 육체의 여러분 그 부활을, 육체의 여러분 그 몸을 입게 될 것인데 그 육체의 몸은요, 죄로 인해서 눌리고 잠자던 천개의 감각이 다 살아날 것이다, 회복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육체의 한 가지 감각만 없어도 그렇게 불편하고 그렇게 슬퍼요. 그렇게 답답해요. 그런데 주님이 재림하시고 우리가 부활의 육체를 입으면 우리가 없어졌던, 눌려있던 여러분 이 천개의 감각이 다시 회복될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당연히 부활한 부활체는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가지고 있었던 그 몸이 아니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서도 이 부분을 걱정하는 글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초대교회 여러분 그 순교하신 그분이 사자들에게 찢겨 죽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어떤 분들은 사람을 불에 태워가지고 여러분 불에 태우면 여러분 살이 녹잖아요. 형체가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화상당해 본 분들 보셨잖아요. 그러면 그런 육체로 죽었는데 그런 육체로 순교했는데 그럼 그런 분은 어떻게 될까? 그분들이 좀 걱정을 좀 하셨던 것 같아요. 오늘날도 여러분 저는 종종 이런 질문들을 많이 듣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큰 사고나 큰 화재나 그런 큰 어려움, 육체적인 손상이 많은 여러분 그런 사고로 돌아가신 분들은 육체로 부활할 때 그럼 어떻게 됩니까? 너무 민망하거나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제가 그 답을 이미 다 드렸습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지막에 아무리 큰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할지라도 화장으로 그 육신을 태워보냈다 할지라도 그 육신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도는 재림 때 주님을 닮은 완벽한 부활의 몸으로 그 부활체로 변화되어 부활할 것이고 그 부활한 몸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사역하면서도 이런 질문을 몇 번 받은 것 같아요. 목사님 참 걱정이 있다고. 교회 내에 정말 정말 관계가 좋지 않는 집사님 그런 분이 계신데 나도 예수를 믿고 천국 갈 거고 그분도 예수를 잘 믿으니까 천국 갈 건데 너무너무 싫다는 거예요. 그냥 한 공간에 있는 것 자체도 너무 믿고 너무 싫다고 합니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냐고 제가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경우도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가 이 부활의 몸을 입는 그 순간에 여러분 그 주님의 부활을 닮은 그 부활체를 입을 때 그런 모든 미움과 모든 염려와 짜증들은요 다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사도신경의 여러분 결론이 나는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라고 할 때 여러분 그 몸은 부활할 때 예수님을 닮은 그 부활체를 말합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의 몸을 닮은 부활체를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으로 우리가 그렇게 놀라운 부활의 몸을 입고 다시 부활할 것을 소망하면서 이 땅을 살아갈 것을 여러분이 사도신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그리고 여러분 사도신경의 또 마지막이죠. 나는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하고 결론을 맺습니다. 영원히 사는 것, 영생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들 참 영생 좋아합니다. 여러분. 영원히 사는 걸 좋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저도 그랬고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저희 어머니, 저희 할머니 예수님을 아주 오래 믿으신 분들도 여러분 이 영원히 사는 것에 대한 개념을 시간적인 개념으로만 자꾸 생각해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도신경이 얘기하는 영원히 사는 것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영원히 사는 여러분 이 영생의 여러분 개념은요 시간적인 길이의 개념이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히 알아두셔야 돼요. 여러분 시간적으로 죽지 않고 오래오래 사는 것이 영생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 개념에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개념을요 단번에 바꾸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산다고 하는 것은요 내가 죽지 않고 끊임없이 오랫동안 산다고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런 길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래 사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에 이 영원히 산다고 하는 영생의 개념은요 어떤 포인트를 강조하고 있냐면요
영원히 죽지 않고 끊임없이 이렇게 산다는 그런 차원에서의 영원히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그런 개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자체가 여러분 영원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믿으시죠? 그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살고 그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그것이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면 어쩌면 시간적으로도 끊임없이 또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을 포함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끊이지 않고 오래 사는 개념이 먼저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할 때 영원한 삶은 나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 개념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으로 함께 여러분 사시죠. 여러분 제가 설교 때마다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제 귀에 막 딱지가 않죠.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나는 성령님과 함께 이 땅을 살아가지만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것, 하나님과 함께 교제한다는 것은 그건 쉽게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과의 그 동거와 교제를 누리는 방법은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듯이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오늘처럼 예배하고 그리고 여러분 이런 성령에 충만한 활동들 이외에는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우리가 드라마 보다가 영화 보다가 여러분 놀다가 파티하다가 하나님과 깊이 있는 그런 동거와 교제를 누리기는 거의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어도 우리가 매일 큐티하는 것이고 우리가 좀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간절한 삶을 살아갈 때 내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내가 기도하고 예배하려고 애를 쓰는 그때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렇게 간절히 도우시는 것입니다. 이 영생, 즉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것, 이 영생을 가장 잘 알았던 분이 여러분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성자 우리 예수님은요 창조하시기 전에 태초 이전부터 시작해서 우리 성자 예수님은 계속해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성령님과 계속 같이 거했어요. 계속 같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단 한 번 이 성자 예수님이 여러분 성부와 이렇게 성령과 격리되고 이탈되고 단절하는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고 버림을 받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여러분 달리시는 게 무섭고 고통스러워서 그렇게 우시고 밤새도록 땀이 피가 되듯이 기도하신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수님이 제일 두려워하고 제일 아파하고 제일 힘들어했던 게 뭐냐면 그 성부 하나님과 단절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그것이 그렇게 무서웠던 거예요. 그것이 그렇게 절망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이렇게 분리되는 그것이 죽음이에요. 죽음. 여러분 육신이 썩어서 여러분 죽는 이것은요 원어적으로 그렇죠. 이건 잠시 그냥 분리되는 거예요. 진정한 죽음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단절되는 그것이 정말 죽음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그것을 누구보다도 우리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잘 아셨고 그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것을 가르쳐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것이 제가 진정한 죽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영원한 죽음입니다.
육체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은 사실 영원한 죽음이 아니라 그것은 잠시 분리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과 분리되어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을 성령님께서 다시 여러분 살리시잖아요. 다시 부활하셔가지고 그 예수님께서 다시 보좌에서 앉으셨고 또 보좌로 가셔가지고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좋으셨을까요? 얼마나 예수님은 감격스러우실까요? 밤새도록 그것이 두려워서 하나님과 여러분 격리되는 게 두려워서 밤새 그렇게 우시고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밤새 죽을 것처럼 우셨잖아요. 그렇게 고통스러워했는데 다시 여러분 부활하셔가지고 다시 하나님을 보좌에서 만났을 때 그 감격과 그 기쁨이 얼마나 컸을까요? 여러분 그런 기쁨이 부활의 기쁨이고 부활의 소망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라면 반드시 이렇게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이 영생에 대해서 경험해야 되고 소망해야 되고 이 땅에서의 그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단순하게 여러분 그냥 막 하늘나라에 그냥 예수만 믿으면 그 판에 찍듯이 천국 간다. 그것만 달달 외워가지. 여러분 제가 그런 거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영혼의 삶을 이 땅에서 맛봐야 돼요. 어떻게 해요? 말씀을 묵상함으로, 기도함으로, 우리가 오늘 이렇게 간절히 예배함으로 이 땅에서 말할 수 없는 여러분 그런 우리의 여러분 증거들을 가지고 경험하면서 장차 임할 주님의 재림과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 바로 사도신경의 여러분 결론인 겁니다. 그거 돈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 그 권력으로 안 돼요. 아무리 많이 벌어도 여러분 안 됩니다. 여러분 진나라 31대 황제 알죠? 왕. 시 황제. 여러분 진시 황제가 아니라 원래 여러분 그 진나라 여러분 시 황제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중국을 최초로 통치했고 요즘에 중국 사람들 이렇게 좋아하는 중화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쓴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권력이 많고 힘이 있었던 그가 영생하려고 각 나라의 사신들을 보내서 뭐 구해오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 유명한, 그렇죠. 불로초 구해오라 그랬잖아요. 영혼이 살려고. 그 당시에 여러분, 우리 한국에서, 한반도에서 여러분, 뭐 가져갔어요? 영지버섯. 한장원이 저한테 주셨던 그 영지버섯. 인삼. 여러분, 그래서 그, 여러분, 인삼과 영지버섯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백년 나무, 백년 매화나무에서 난 영지버섯이 그렇게 유명하다고 하는데 여러분 백년 된 매화나무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좋은 여러분 불로초 먹고 여러분 이 시황제가 50을 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49세에 죽었습니다. 그거 인생입니다. 영생은요 어떻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으로만 가능하고 또한 부활의 육체를 입은 몸을 가지고 영원하신 하나님과 연합하고 교제할 때만 이 영생 영원한 삶이 가능하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그 영원한 생명을 믿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